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새로 나온 툴이 좀 업데이트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은 자일링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일링스의 다운로드 라인 다운로드에 여기 보시면은 SOC FPGA 툴이 있거든요. 비바도 ML 디벨로퍼 툴이라고 5월 17일자로 해가지고 지금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 비바도 업데이트되면서 바이티스의 버그들이 꽤나 있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번역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버살 시리즈 업데이트가 최근에 좀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울트라 스케일의 경우에도 13% 향상. 기존의 울트라 스케일이 아닌 FPGA를 쓰는 경우에는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PDM 쪽이 따로 또 분리된 것 같네요. 일단 다운로드를 할 때는 웹 설치 프로그램 요걸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윈도우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 그 다음에 풀 버전. 저는 윈도우 버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바이티스가 윈도우 버전에서 좀 문제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수정이 됐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이슈 관련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돼 있네요. 지금 다운로드 받았는데 바이티스, 그 다음에 비바도만 따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유료 버전들도 있죠. 요게 지금 분리됐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바이티스를 설치를 하면은 비바도 AHLS랑 패키지로 하나로 묶여 있네요. 모델 컴포저 이전 버전에서는 얘를 체크하면은 설치되다가 멈춰버렸거든요. 우선은 필요가 없을 때는 요게 빼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SOC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설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체크해서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이 폴더에 설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비바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잡고 아마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그논 이슈에 대해서 번역으로 보도록 할게요. 울트라 스케일에서 지금 13% 향상됐다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쓰진 않고 있어가지고 뭐 크게 이슈 문제될 것 같진 않고 뭐 메시지 카운트 윈도우 11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윈도우에서 그 비바도에서 만든 커스텀 IP 드라이버가 바이티스로 넘어갔을 때 메이크 파일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이슈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은 따로 없네요. 비바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버그들이 많은데 최신 툴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최신 툴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까지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존에 잘 하던 것들을 최신 툴로 바꿨을 때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아마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굳이 업데이트를 바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MPSOC, 울트라 스케일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타로 버그를 만나실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하시고 까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